읽어주는 교과 제13과 화평을 이루다. 9월 23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2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에서 17절. 좋은 번연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경건한 고전 천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왕궁 무기고로 안내되어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한 칼, 방패, 투구, 흉갑, 모든 기도, 닳지 않는 신발 등의 온갖 무기를 보았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만큼이나 넉넉한 양의 무기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무기고로 안내되어 도중에 받을 공격에 대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을 수 없는 장비로 무장했다. 번연이 1678년에 쓴 이 글은 그보다 약 1600년 전에 번연과 같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생각하게 한다. 이 글에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장엄한 군대인 교회가 그분의 병기고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뜻하는 파노폴리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나님의 병기고는 그분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북방 강철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해 출정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무기를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 느끼기. 하나님의 병기고에 준비된 장비들을 실제 삶에서 활용해야 한다. 행하기. 화평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동료들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가 필요로 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 전쟁을 위한 무장의 은유에서 어떤 초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까요? 3.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삶에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합니까? 4. 무장을 한다는 것은 전투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까? 5.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까? 6. 그대가 전쟁터에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7.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이 모두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유용하며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